이거는 북한 담배 알지? 이건 중국 담배. 진땅화이짱아, 진땅화이짱아. 마른 땅에 운동아, 진땅에는 짱아. 니구도 내구도 백구도. 청소하는 금음날입니다. 4월 금음날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5월달에 또 열심히 달리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 어머니, 저는 오늘 안 도와드려도 되죠? 뭐라 그래 너네 지금 안 도와주기니 시장 아주 그냥 너는 요래 빠져나가고 저래 빠져나가는데 오늘이 바쁘는 치도 없다. 원래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닦는 날 돼서 왼손으로 하는 거야. 어머니, 근데 초하루는 무당쌤들한테 어떤 날인 거예요, 정확히? 중요한 날이지, 초하루는. 왜냐하면 그 달을 첫 시작하는 거고 또 신도들이고 가정이고 모든 분들이 새로운 또 한 달 30일을 시작하면서 또 첫 스타트니까 그 가정에 한 달도 또 그 달 한 달도 편하게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중요하지. 중요한 달이야, 중요한 달. 야! 무심하가 시양아, 카메라만 들고 서 있지 말고 이런 거 날라야 된다고 시양 아니야. 이렇게 깨를 바르고 이거 다 대공 세워놓고 갖다 날라. 아니 너무 오늘 잘 찍긴 했잖아요. 과자가 한두 봉지 나오는데 어머니? 엄청나지? 응. 아 맞네. 동자님들이 좋아하는 건 함부로 못 내놔. 특사다. 그래서 이것들은 안 내리신 거예요? 동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올려줘야 돼. 됐어. 됐어. 이게 뭔지 아냐? 뭐예요?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사동해 놨냐? 아, 제자들이 스승의 날 여동 부처 선물인 거. 예! 제자들이 모시자 모시자.
황금 덩어리를 모시자. 야, 사람이 제일 소원이 뭔지 아냐? 뭔데요? 돈으로 부채질하는 거. 돈 부채. 진짜네. 이거는 두고두고 내가 간직해야 돼. 제자들이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정성이 깃들었겠냐. 그지? 그쵸. 제자들 은공을 절대 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요기한 자리에 써야지. 어머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자분들이랑 하지만은 전에 이제 그 신어머니랑 초하루 때 이렇게 청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애도기 때는 신어머니 법당을 항상 내 혼자. 그래서 신어머니 법당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법당 하루 내려서 내 법당 하고 상도 신어머니 법당 상을 먼저 차려주고 차려서 다 인사하고 내 거 하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은 뭐 허강이지 뭐. 머리 빼빼야. 지금 제자들이 해주잖아. 가만히 얘기하는데 제자들한테 고맙지. 감사하고 고마워 정말. 저 신어머니네 법당 청소하러 가야 되는데 깨가 나잖아. 깨가 나도 인간인지라 그래갖고 씨 한 번은 배 아프다고 거짓말 했지. 백창자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허리를 못 펴겠다고. 오후 한 4시 5시 되니까 청소가 끝났을 거 아니니. 근데 또 해필 그 시간에 있잖아 우리 신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시내 내려가자는 거야. 그래갖고 회를 사준다더라. 내가 원래 오징어회 같은 거 좋아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회 먹으러 시장에 갔다가 신어머니한테 걸렸지 뭐야. 그러니까 마음은 미치지 마. 배때기 아프다고 지랄 하더니 처먹으러는 어떻게 왔냐. 그것도 저보다는 해처먹으러 왔냐. 거짓말을 하고 깨를 내면 걸리게 돼 있는 거야. 걸리게.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짓말 안 하지. 다시는. 이거는 뭐냐. 이 외국 갔다 오는 사람이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사다 놨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거는 북한 담배 알지? 임진강에 가서. 이거는 백두산. 이거는 중국 담배. 진땅화이 짱아 진땅화이 짱아. 마른 땅에 운동화. 진 땅에는 짱아. 니 구두 내 구두 백 구두. 니 구두 내 구두 백 구두. 김감독. 예? 너 자꾸 이렇게 찌꺼매 속아. 웃겨 죽겠는데 해필 꼭 너는 내 바쁠 때만 와서 지리대고 난리더라. 어? 니 좀 나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어머니 저는 찍고 집에 가려고요. 어? 확 때려버려 마.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4월달에 힘들으셨잖아요. 5월달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힘차게 한 달을 시작합시다. 고춘자도 다시 한번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기운 많이 넣어드릴게. 같이 달려보는 걸로 합시다. 어머니 저는 이제 퇴근해도 되죠? 퇴근은 무슨 퇴근. 저 교육관으로 가가지고 그럭다그럭 퇴근해라. 그럭다는 대로 퇴근해. 어머니 더운데 뭐 하세요? 고쳤다. 고쳐 농사를 얼마 잘 짓는지 아냐? 신김만 잘 심으면 되는 게 아니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잘 익으면 따야 되고 따서 이렇게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김치 요즘에 김치 담글 때는 이 빨간 고추를 갈아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오래 담그면 시원한 게 맛있어. 이거 뭘 아냐? 개풀이나 그제? 근데 어머니 오늘 패션이 패션이?
왜?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 나 놓고 그래서 이 꼬치가 엄청 커가지고 길이가 엄청 기네. 네 거보다 길 것 같은데. 요 정도 되면 장계를 가야 돼. 요 정도 되면 장. 아, 어서 오세요.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마을 어르신이 이렇게 농사를 지가지고 고춘자네 집에 식구가 많으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손수 따갖고 오셔요. 너무 감사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여기 바로 가지야, 가지. 자, 고추 길이 감자, 가지 길이. 판이 틀리다. 이렇게 농사를 정성껏 지어서 먹으니까 오래 살아요, 오래. 얼마나 감사합니다. 땀이 나가지고 땀이. 옛날에 어른들은 일하다가 땀이 나잖아. 그러면 치마를 이래 들어가지고 땀도 닦고 코도 풀고 이랬어. 알았어? 네, 어머니. 또 지랄이야, 또 지랄. 또 지랄이야. 왜? 아니 아까 이제 그 이웃분들한테 막 가지 같은 거 받고 그랬잖아요. 어. 그렇게 원래 잘 이렇게 나눠 받고. 그럼 이웃은 서로가 그렇게 나눠 먹고, 사람을 만나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우회 사람들한테는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없는 정도 왔다 갔다 해. 알았어? 그래야지 동네 마을에 누가 아프잖아. 그러면 서로 또 아픈 것도 확인이 되고 이러지. 그래서 이웃이라는 거는 그런 거야. 서로 이렇게 농사지가지고 갈라먹고 얼마나 감사하니.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인생살이야, 인생살이. 인생의 사는 방식이야. 곡식 이마에 지었어. 오. 엄청 많지? 네. 또 깻잎 따가지고 탁 싸가지고 먹어봐라. 죽이지. 이 맛을 누가 알아? 야, 그리고 여 우리 가지 볼래? 가지? 아, 가지도 있어요? 가지도 있지. 이거 봐봐라, 가지. 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좋지? 엄청나게 달렸지?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거. 우와. 아니, 가지가 엄청 크네. 한 개를 따서 알았지? 왜 한 개를 따느냐? 뭔지 아냐? 요거는 소낭. 어머니, 고추나 가지에 대한 옛날 얘기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야한 얘기밖에 없는데. 야한 얘기도 해도 되지. 적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쓸게요. 아니, 적정하게 안 해도 이건 쓰면. 아니, 안 돼. 너무 야하면 안 돼요. 옛날에. 네. 해바라기 꽃 얘기해줄까, 해바라기? 여기 다 해바라기야, 여기. 다 해바라기야, 다. 저도 요 해바라기 많지? 네. 내가 해바라기 꽃을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해바라기 꽃은 해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어. 해가 지잖아, 서쪽으로. 네. 지금 돌아가, 같이 이렇게. 해를 바라보고서 해바라기 꽃은 해를 바라본다, 이래.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해바라기도 해가 동쪽에 뜰 때는 이쪽을 보고 있다가 서쪽으로 갈 때는 서쪽으로 이게 꽃이 대궁이 쉬어. 해바라기 꽃을 아시나요? 짜자잔 짠짠 난 몰래 피는 꽃이 짜잔 짠짠 외로이 이르슬. 그 노래를 잘 모른다. 근데 어머니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가수를 안 하셨지? 그러면 여러 남자를 죽였지. 여러 남자를 죽였지. 가수로 했으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남자를 죽였다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아니야. 끼가 다분하거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내가 울리지 않았겠나? 응? 그렇죠. 생각 안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상하게 보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음식을 하러 출발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좋은 말 할 때 꺼라. 내가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을 해야지. 첫날 맨날 카메라만 들이대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나오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잘라가 슬라이스해가 내가 튀김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내가 가지 튀김 해가지고 집집마다 택배로 보낼게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진짜 보내셔야 되는데. 마음으로 가지 튀김 보낸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순진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진짜인 줄 알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고춘자 택배 왔는가 싶어가지고 또 현금 밖을 내다보지 마시고. 알았죠?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또 혼자세요? 야, 내가 그래서 욕을 안 하니 저 제자년도 저 앉아 있는 걸 하지 마. 다 들었어 이 만년들아 이 년들아.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이 있던데 요리 못 하신다고? 뭐라고? 이거 뭔지 알아, 시원아? 아니요. 아까 할머니가 밭에서 고추 땄거든? 네? 고추 딴 걸로 이거 이제 다 썰어서 이렇게 고추장 넣고 뭉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먹고 그 땅에 가서 선생님들도 좀 먹게 하고 이러면 좋잖아. 농사 짓는 거는 농사 짓는 게 이래서 좋은 거야. 밑반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가지, 내가 아까 땄는 가지 있지?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튀김 하는 거야, 튀김. 근데 이번에도 또 어머니 혼자시네. 어? 어머니 또 혼자세요? 야, 내가 그래서 욕을 안 하니 저 제자년들 저 앉아 있는 거 하지 말아줘. 저 앉아가지고 과일 쳐먹고, 까자 쳐먹고, 커피 먹고, 애미는 이 지랄하고 있고, 그 저년들이 아주 호랑발고 같은 년들이래. 내가 뭘 하겠어, 안 하겠어? 오케이? 와봐, 이제. 어서 지금 와봐. 어, 밥이 너무 맛있겠다. 이번에는 고추장 스타일이네. 멋진 나와. 맞아, 맞아. 너무 매울 것 같아. 엄청 매워 보이는데? 와, 땡큐. 어우, 매워. 어머, 근데 되게 맛있다. 밥이 정말 맛있겠다. 어? 밥이 정말 맛있겠어. 진짜 맛있겠지? 네. 그 엄마가 하는 거를 애들이 보고 배우라고. 엄마, 점심에 이걸 밖에 먹어요. 어? 점심에 이걸 밥 비워먹어요. 이걸 먹으라고 잘 먹겠습니다. 나 먹고 안 먹어. 이거 먹고 양푼 있으면 되겠네요. 엄마, 그 양푼 씻지 마요. 수저랑 그냥 그대로 내다 주세요. 해놓고 한 가지 완성. 그 다음에 들었어 이 만년들아 이 년들아. 이 가지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먹어. 근데 어머니 그 저 요리하시는 모습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이 있던데 요리 못 하신다고? 뭐라고? 쟤는 니는 했잖아. 얻어 먹을 것도 못 얻어 먹어. 너는 있잖아. 넌 절대 내가 한 거 먹지 마. 아니 이제 들은 얘기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어머니. 다 잘하면 안 되지. 못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쵸, 그래야지 인간적이죠. 그쵸. 네가 대답을 네가 내 함정에 빠져들어간 거 알지? 그쵸 했지? 아유, 이게 다 있잖아. 오늘 한 접시도 먹지 말아라. 한 쪼가리도 먹지 말아라. 알았어. 잘 들었어 이 마년들아, 이 년들아. 어떻게 일어나고? 그럼 이 식당에 뭐 개업하는 거. 식당에 개업하는 것만 그래. 너 이거 해준 것도 계속 해달라는 건 아니겠지? 뭐라고? 맛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시작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나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는 가지를 오늘 멋을 잔뜩 내가지고 모양새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맛이 있겠죠? 응. 말하면 잔소리지. 돈 말하면 잔소리지. 맛있겠어 안 맛있겠어? 맛있게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해 먹으면 가지가 얼마나 많아. 이 가지가 사람한테 그렇게 좋잖아. 야 엄청 많구만. 맛있겠다. 신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 맛있는 거 다섯 가지 치고 하나 찌개 가지고 노랗게 되면 저도 하나 미개 가지고 보냈다. 이끼는 다 익었어. 아니, 어머님. 감독님. 잘 드세요. 보여. 멋있다 이거. 어 뜨거운데 이거. 아우. 니 입디라고. 너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라. 어때? 아, 말을 못하네. 자. 와, 뜨거워. 야! 나들아! 들어와봐. 너도 뭐, 이놈 하나 빨리 와. 빨리 이놈 하나 먹어봐. 아, 또 왔다, 왔다. 이놈 하나 먹어봐, 이놈. 먹어봐. 먹어, 먹어. 먹어. 맛있지? 응. 아, 또 가지야! 감쪽이 있네. 이건 가지. 또 가지 이렇게 먹을 때 더 맛있는 거 아닌가? 맛있지? 엄청 맛있어. 감독님 엄마 보고 엄청 보낸다 했어요. 맛있다. 맛있어. 너 강아지한테 줘요? 아니, 지금 먹으라고.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꺼내. 맛있어. 가지튀김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마음으로 보내는 거야. 데리고 오는 것도 바라지 마세요. 고춘자가 나중에 음식하는 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잘해요 나도요. 무당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인이랍니다. 나도 여인입니다. 다음에 봬요. 무당 이미지를 빼면 참 그냥 그 동네 아줌마 같은 이미지인데 왜 이렇게
구독자 아줌마가 아니고 동네 할머니지. 야 옛날에는 70대면 경로당 갔어. 근데 이제 좀 무서워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지? 내가 욕을 잘하게 그러겠지. 나는 절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싹싹한 시골 강원도 촌딱입니다. 촌딱. 나 미란데 이 감독님만 무엇 또 갖다 들이대고 지랄 거냐. 어? 야 이거 봐봐라. 이 우리 이 시청자분들 신도분들이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선생님 생각해서 잡수라고 마늘 봐봐라. 마늘 마늘이 이마에 나왔다. 마늘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춘자가 1년 내도록 잘 먹을게요. 한 톨도 안 버리고 먹을 겁니다. 이렇게 그대들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까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상여 닮아가지고 수빈이 닮고 해가지고 본 태백에서 못 나오고 문디에서 그래 나왔네. 문디예요 엄마 문디. 근데 요새 어머니 이게 제자분들이랑 이렇게 잘 하시네요. 또 맨날 혼자 하시다가. 내가 혼자 하다 생각하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불러드렸어. 물에 먹으려고. 왜 지들도 먹을 거니까 이거. 그쵸. 제일 지네, 많이 먹어. 지네도 먹을 만한 거. 여기 낙여줄래 그럼 내가. 엄마 잘 까져 저희. 잘하네. 야 이렇게 부끄고 하면 어떡해. 들어갔어 제가. 요 우에 대가리만 떼라니까 아깝게 시리. 아니 엄마 조금 아니고 막아치고 씨발 썩은 거는 그렇게 했죠. 저도 썩은 건 해도 어떻게 뭐 바꿔 까면 안 돼. 우에 머리만 감면 돼. 머리만 따면 이제 물에다가 살짝 담으면 잘 꺾어져. 짜인 건 힘들다. 그치?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밥 해먹었어. 밥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일하러 가면 밥이고 반찬이고 밭이라고 그랬어. 내 밑에 동생들이 6명인데 내 발 밑에 동생만 안 하고 키웠지. 그 밑에 거부터는 없고 밥하고. 옛날에는 우리 옷이 다우다야 다우다 치마가. 지금 왜 우리 천안대 골모 왜 우리 선왕당에 어? 왔어? 전 선왕당에 걸어놓은 오색천 걸로 이봐 나는 손님 보러 간다. 무당 이미지를 빼면 참 그냥 그 동네 아줌마 같은 이미지인데 왜 이렇게 구독자 아줌마가 아니고 동네 할머니지. 야 옛날에는 70대면 경로당 갔어. 지금 니들이 날 불에 처먹으려고 했어. 막 할머니 취급을 안 해서 그렇지. 내 할머니지 뭐. 근데 이제 좀 무서워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지? 내가 욕을 잘하게 그러겠지. 나 안 무섭지. 봐봐 옷도 이렇게 입고 마늘도 따듬고 밥도 내고 불도 뽑고 또 손님 오면 이대로 손님 보고 한복만 입으면 돌변을 해서 그렇지.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 나는 절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부드럽고
저 싹싹한 한 가정의 아줌마고 시골 가운데 촌딱입니다. 촌딱. 아니 시골 아줌마처럼 입어도 자꾸 욕을 하니까 무섭다 그러지. 저 감독한테 감독님 뭐 새끼야 그만 찍어! 이러니까 무섭다 그러지. 아니 저 카메라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일은 안 하고 카메라만 좀 가져가는데 예 시골 귀찮게 하니까. 엄마 저게 일이에요. 에이 남 일하는데 이 감독님만 뭘 또 갖다 들이대고 지랄 병이야. 아까 옛날 얘기 하셨는데 옛날 얘기 또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는 바위 밑에서 바위에 저 산 있잖아. 응.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 내가 이제 엄마네 집에 있는 동네는 어른들 정신 잡을 때 되면 그 물을 여다가 점심을 먹어. 그러면 물 위로 가잖아 내가. 물을 받아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다 줄 가득 줄 때까지 내가 바위 흔들면서 각설이처럼 노래 아이 신고 그러다 그러다가 한 번 또 우리 아버지한테 걸렸잖아. 걸려서 또 동고양이 똥청자가 나와서 물을 넣어놓고 소뚜껑을 두드리면서 내가 노래를 해. 근데 노래도 다 옛날 어른들 노래만. 그리고 한 번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뭐야 내가 있잖아 멀쩡한 날인데 오늘 비 와요 아버지 빨리 하고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졸음 시집하고 또 저래 아는 소리 한다 하더라. 알래요 오늘 비 오는데요 아버지 강가에 가면 또 내려가 죽어요 내가 이랬거든. 그래 갖고 또 똥구야 똥이 똥구야 똥이 나오도록 두드려받은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갑자기 정말 한 지금 생각하니까 한 서너 시간 비가 왔어. 근데 있잖아 그때 당시에 우리 친정집 마당에 막 물이 들어왔다 강물이 막 들어오고 그 개울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갔었어 거기 앞에 다리에. 그 개울물이 내려가면 마을 아저씨들이 집에 물 못 들어오게 나무를 이렇게 물을 막아. 그거 막다가 자꾸 던지다가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럼. 다리에 그 끈이 감겨가지고 또 내려가는 거야. 그래갖고 있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저를 지집하고 방정 맞은 소리 해가지고 친구가 죽었다고 그랬어. 난리가 나.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신이었던 거야 엄마는. 어렸을 때 신이었던 거야. 진짜. 한자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어머니가 이런 옛날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쌤? 많이 해주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죠. 근데 그때그때 다른 에피소드들이 다 나와요. 그때그때 달라요. 시청자 여러분들, 비가 올해는 많잖아요. 그리고 자산 사태도 많이 나고 사고 아닌 사고수가 많이 나는데 항상 여러분 길을 운전을 해가지고 가시더라도 조심하시고 물 계곡이나 바다 같은 데 육사사고도 많이 나더라고요. 바다 같은 데도 가시면 잘 놓으시다가 조심하고 잘 놓으시다가 올 여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좋은 이미지 좋은 프로그램 좋은 멘트 갖고 진짜가 나타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